자, 뭐 35번은 A가 지칭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고, 36번은 뭐 추론하라고는 했는데, 그죠? 뭐 사실 뭐 추론이지만 뭐예요? 내용 일치에 가깝죠? 그 다음에 37번에 그 빈칸에 뭐가 들어갈 거냐, 역시 이게 좀 많이 틀리셨는데, 일단은 요거는 뭐 추론은 요런 거. 항상 여러분 또 이런 거 조심하라고 했죠. 부사나 형용사는 뭐 한다? 평가한다. 판단하고. 부사나 형용사는 평가하고 판단한다. 저런 거 놓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항상 표시 놓고 가셔야 돼요. Frequently. 예. 자주 한다 그러는 거잖아. 근데 뭐, 가끔 한다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Sometimes, 이렇게 안 돼요. 가끔 한다 그러면 안 돼. 그런 거 조심하시고. 자, 토픽은 뭐야? 이거 뭐에 관한 이야기야? 이거 Holiday Break잖아요. 그러니까 휴가, 그러니까 연휴 뭐 이런 거죠. 메인 토픽은 뭐야 그러면? 연휴를 잘 보내는 방법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방법을 제시할 때는 보통은 다 명령문으로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 익숙해지셔야죠. 뭐뭐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거잖아요. 권고 사항들. 그러니까. 연휴를 잘 보내는 방법에 대한 권고사항.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가 많이 나와요. 내용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 근데 이제, 그래서 문제로만 갈게요. 네, 여러분 갈게요. 일단 이런 건다 표시가 돼 있어야 된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정표라고 해서 이정표라고 어디로 가는지 같은 방향으로 가는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틀어야 되는지 아니면 유턴해야 되는지 이게 나와야 된다고 여러분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자, 그리고 나서 finally 이제 마지막 거란 얘기야. 마지막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Take some time to transition. 자, 좀 시간을 들여서 뭐 하라고요? 바꿔 놓으라고요? From holiday mood, from A to B인 거 아시겠어요? 휴일 분위기에서 뭘로? Work mood. 이제 출근 분위기로 좀 바꿔놓아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고. The night before the work week starts again. 그러니까 하루 전날에, 출근하기 하루 전날에, lay out your physical clothes. 뭐 하라고요? 옷을 꺼내놓고, prepare for the next day. 다음날 준비하고, This blank you. 자, 이런 것들. 앞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너한테 뭐 하게 한다? 준비를 시켜준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말. 그러니까 출근 준비를 시켜준다라는 말이 들어가려면 출근 준비를 만들어준다. 촉진시켜준다. 자극해준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도와준다. 그럼 뭐겠어요, 당연히. 프롬프트잖아요, 프롬프트. 프롬프트 무슨 뜻인지 몰라요? 뭔가 촉진하고 자극하고 이제 그쪽으로 유도하는 거잖아. 여러분 연설 같은 거할때 이제 예전에는 이제 원고 보고 했지만 요즘은 원고 안 보고 하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아, 그 어떻게 다 외우냐고. 사람 그 대통령 연설이나 뭐 그냥 다 외우. 속는 거죠? 앞에 프롬프트가 있잖아요. 뭐 하는 거야? 내가 유도해 주는 거잖아. 이끌어 나가 주는 거. 프롬프트가 그 뜻이에요. 여러분, 사전적인 뜻으로만 보면 이게 뭐 촉진하다, 자극하다 이러면 잘안 다가와. 이렇게 이끌어 준다 생각하면서 이 단어를 이해하시면. 이끌어 주고 유도해 주고. 알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 단어 사용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하나씩만 이렇게 40번 해야 되네? 이거는 여러분 너무나 명확하게 내용 일치해서 뭐는 반드시 표시하라고 했다, 제가? 시간, 장소. 그러고 보면, 1910년대,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월워 2. 이게 일단 시간으로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formulas라고 consuls. 이게 나온 거잖아, 지금. 저게 표시돼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거의 토픽도 여러분 여기서 나오죠? 토픽이 뭐예요? 메이크업 아닌가요? 그죠? 화장이죠. 코스메틱스 뭐 어쨌든 메이크업.
이거 아닌가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걸 이렇게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역사, 시간의 흐름이잖아. 그러면 이 본문에서도 여러분 봐봐. 일단 토픽은 여기 나왔고 이게 다 표시돼 있어야 돼. 이게 그냥 핵심이야. 그럼 다 읽은 거야, 이거. 이게 표시돼 있어야 돼. 응? 뒤에도 지금 뭐 뒤에도 보면 뭐 이게 표시돼 있어야 된다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여러분 1차 대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1차 대전은. 그건 좀 알고 있어야 돼. 1차 대전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4년부터 1910. 2차 대전은 이게 독일하고 시작해서 그 다음에 중간에 어디 일본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39년이라고 보통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은 언제 들어와요? 태평양 전쟁. 얘가 이제 진주만 공습하는 게 41년. 이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언제 또 언제가 마지막이에요? 60년대, 70년대. 이게 마지막이잖아. 그럼 맨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고대 그리스. 고대 그리스. 그리스 다음 문명이 어디야? 로마. 응? 세계사의 주인공이 그리스. 그리스는 주로 언제? 요, 기원전 4세기. 이때쯤 되면 이 그리스가 거의 비리비리해서 기록이 거의 없어집니다. 누가 등장해요? 로마가 등장하죠. 로마는 원래 언제부터 건국됐냐면 기원전 5세기. 그래서 언제까지 가요? 기원 후 5세기, 1000년 이렇게 가요. 이전에는 전부 다 그리스 문명이야, 여러분. 그리고 이 로마도 사실 그리스의 뭐야? 후계자야, 후계자. 그래서 로마가 가장 전성기를 이뤘던 게 언제야? BC 1세기부터 기원 후 AD 뭐 2세기 정도. 이게 가장 전성기죠. 로마 제국이 형성되면서. 예. 네. 그래서 역사라는 얘기가 나올 때, 시간의 흐름이잖아. 이런 연대 나올 때는 항상 표시를 하셔야 돼요. 이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를 많이 지금, 잘못 판단하시냐면, 1번은 다 이제, 여기서 그냥 바로 그냥 나왔죠? 1번은 어려운 거 없잖아요? 이게 아니죠? 이거부터 가면 안 되고. 이거부터 가야죠? 그리스. 여기 보니까, 피부를 하얗게 하는 거는 그리스가 아니라 언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로마. 고대 로마 시대부터 시작했다는 거니까. 다 그냥 나왔는데? 자, 그러면 44번으로 갈게요. 44번. 혹시 중간중간에 여러분 그 구문 같은 거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질문하세요. 해석이 잘 안 되는 문장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원래는 뭐 그런 거 다 준비는 하거든요, 저도. 근데 아주 뭐 어렵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자, 44번 많이 틀리셨는데 역시 내용 일치를 많이 틀리셨어. A가 뭐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역시 not true인데 표시될 게 뭐 있어? 이렇게 표시되면 되나요? 일단 장소 반드시 표시하시고, 그죠? Across the U.S. 그 다음에 미국 뭐 그런 하시고, 그 다음에 phone use while driving 뭐야 이거? 운전 중에 전화 사용. 그 다음에 tech company. 그 다음에 autonomous vehicles. 그 다음에 driver errors.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거 nearly all 여기 나오면은 항상 뭐하라 그랬어? 조심하라 그랬지? 물론 여기서 nearly가 들어가면서 만약에 all만 나왔으면 이거는 뭐 거의 내용하고 부합한다 아니면 불일치한다? 불일치한다 그랬죠. 근데 nearly가 나오다 보니까 거의란 말이 나오다 보니까 얘는 틀릴 가능성이 좀 적긴 해요. 근데 맞냐 적냐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The conflict between digital devices and driving 해서 결국 이 글의 토픽도 여기서 대충 나오지 않나요? 뭐에 관한 글이겠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한 글이겠다. 그죠?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슈로 나오면, 토픽으로 나오면 항상 이슈가 되는 게 뭐죠? 그죠? 누가 책임질 거냐? 누가 책임질 거냐? 그게 항상 이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도 운전자 책임이냐? 응? 아니면 제조사 책임이냐? 그러니까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애매한 거야. 운전자 책임을 묻기가 좀 애매하잖아. 왜? 운전자는 지가 운전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근데 제조사는 자기가 책임지고 싶은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지는 거야. 기술은 이미 다 나왔죠. 웬만큼. 근데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제 지지부진한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토픽은 나왔고, 내용 일치인데, 여기서는 일단 여러분 여기까지 일단 다 소설학 분석 해 주시는 것까지는 하겠어요? 하겠습니까? 지금? 자, 첨부장 뭐라고 합니까? 토픽이 나오죠? Self-driving cars. 자율주행 자동차. 다가온다는 거죠. 여기까지 처리하겠어요. Come closer to being common. Come closer to 하면 무슨 뜻이야? 가까워지다. 임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적이 될게 거의 임박해지고 있어요. On American roads, much of the rhetoric, Rhetoric들, 말들, promoting them. 그것들을, 이 them이 받는 건 뭐겠어요? 이거겠죠? cars겠죠? 이것들이 has to do with safety 해서 have to do with 무슨 뜻? 뭐뭐 연관이 있다. 안전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뒤에 그 안전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지금 뭐 4만 명 죽고 미국에서 매년. 그리고 그 죽음의 원인은 다 뭐라는 거예요? 운전자의 뭐? 실수. 이렇게 돼서 그 실수가 어느 정도래? 90%의 교통사고 원인이 뭐 때문이래요? 운전자의 실수.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driver mistakes를 뭘로 바꿨어요? driver errors 이렇게 바꿔준 거고 90%면 거의 모두라고 할수 있겠어요? 오케이. 거의 모두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하지만 많은 biggest advocate of autonomous vehicles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가 아니라는 게 aren't car companies 뭐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차 제조사들이 아니래요. 그럼 누가? Looking to improve the safety of their existing products 하는 차 제조사가 아니래요. Huge backing for self-driving technologies는 누가 한대요, 보통? Silicon Valley. Silicon Valley 하면 뭘 말하는 거야? IT 회사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제품이 이제 거의 전자 제품이죠. 자동차가 거의 이제 뭐. 거의 뭐 전자제품 됐죠. 그래서 이거 보자. 테크 컴퍼니, 실리콘 밸리, 그죠? 얘네가 뭐 한대요? 메이저 서포터라고 할수 있겠죠? 어토노머스 비클에 자동차 회사들은 사실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투자나 시대의 흐름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이 자동차 회사들은 싫어하죠. 왜 그럴까요? 아니, 기술 뭐, 그거 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 아니에요? 기술 개발하고 뭐 하면 되잖아요. 공장 라인을 다 바꿔야 되잖아요.
공장이 하나 두 개가 아니잖아. 또 한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데 그걸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달갑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자율주행 자동차니 뭐니 하는 게 지금 계속 이제 펌프질을 하는 게 누구예요? 그 또라이 하나 있잖아. 엘론 머스크잖아. 걔는 그러니까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된 거라니까 걔가. 걔가 아예 거길로 시작하다 보니까 얘는 새롭게 투자병이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얘는 막 미친 짓 하는 거고 주변에서 얘를 또라이로 취급하면서 거리를 두는 거고 그런 사이를 아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이 문장 어딘지 아시겠죠? 지금 따라오시고 있죠?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Study the relationship 해서 지금 이거에 대한 왜 이거 분석을 하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는 뭘 나타낸 거고 앞에 여기까지는 지금 현상 현재 어떤 상황인지 나타낸 거고 이 현상에 대해서 지금 누가 나와요? 누가 나옵니까? Study 연구 나오잖아요. 뭐 저거 뭐 할 때 쓰는 거라고요? 연구 조사 통계 전부 다 뭐 근거 제시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라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분석을 해주는 거고 기술과 그 다음에 사회 tend to look more carefully 여러분 look at 이시지만 이걸 묶어낼 수 있겠죠? 묶어낼 수 있겠어요? 이제 뭐 너무 많이 했죠 이런 거 그죠?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at the motivations behind any technological push 해서 그 이면에 있는 걸 지금 보기 시작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자, 이 경우에 오, 명확하대요. 실리콘밸리 회사들이 have a strong motive. 뭐야? 강한 뭐가 있다고요? 동기가 있다. 그 동기는 뭐겠어요? 회사들 동기는 얘는 뭐 돈이죠. 돈 이익이죠. 응? 앨런 머스크가 뭐 그냥 자기 자산 사업 하겠어요? 응. 야,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 현재, at present, 현재 나옵니다. 디지털 디바이스와 드라이빙. 요거는 지금 어떤 상태다, 현재는? 갈등 상태다. 서로 잘 이제 조화를 이뤄서 자동차 회사와 IT 회사들이 협력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There are serious, often fatal consequences 해서 뭐가 있다?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나온다. 언제? 드라이버가 뭐 할 때? Smartphones to talk or text. 지금 현재로서는 운전하면서 뭐 스마트폰 사용하거나 뭐 문자 보내거나 이러면 사고 날 위험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갈등 상태란 얘기야. 그게 하나로 조화를 이루고 뭐 운전 요즘 뭐 자율주행 자동차도 꽤 많이 나오긴 했어요. 예, 요즘 신차들은 뭐 특히 국산차들 그런 기술들은 국산차들이 훨씬 좋아요. 여러분 유명한 뭐 메르세데스 뭐 이런 거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국산차들이. 벤츠나 이런 거보다. IT 기술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발전돼 있잖아. 자, 그래서 여기 보자. 뭐라고 돼 있어요? Is exaggerated. 뭐 됐다는 거야 지금? 과장됐다 이러는데 여기서 뭐 과장됐다는 평가가 나오진 않죠. 컨플릭트 하다는 거죠, 지금. 과장됐다라는 말은 그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과장됐다라는 말은. 알겠니? 근데 이게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4번이 이걸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였어요. 과장됐다라는 말이 실제로는 그렇다 아니다. 있는데 불편했다는 게 그러니까 그 그렇죠. 있는데 부풀렸다라는 게 있기는 있는데 그 말이 맞죠. 그러니까 있기는 있는데 뭐
부풀려졌다. 그 말은 실제로는 그런 위험이 거의 없다. 그 말하고 일치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판단을 좀 잘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여기서 지금 과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현실적으로 위험하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at present, 현실적으로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과장됐다라는 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지만 별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별거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용사라든가 부사라든가 이런 거 처리를 잘 하셔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됐어요?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 되죠? 47번 가야 되네요. 일단은 이건 여기서 여러분 탑픽 나오는 거 알겠어요? 뭐라고 하세요? Why were the participants who ate radishes? Radishes 뭐예요 이거? 무, 무를 먹은 사람들이 less successful at solving the puzzle 했으니까 퍼즐 푸는데 더 못하는 이유가 뭐냐? 무 먹은 사람들이 더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표시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무를 왜 먹일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셔야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일치가 나오는 거고 내용일치도 여기 보니까 아까 무 먹은 애가 나왔는데 지금 뭐 먹은 애가 나와요? 쿠키 먹은 애. 그 다음에 self-control 자기 통제력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자 previously는 왜 표시했어요? 시간 표시잖아요. 시간 표시. previously가 나올 때는 항상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문장 앞에 ago라든가 previously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예전 거하고 현재 거 비교한다 그랬지. 항상 염두에 둬야 돼. 예전 거하고 현재 거 비교해야 돼. 알겠니?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잘못하면 내용 일치해서 여러분 이게 섞는다고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전에는 self-regulation이 어땠다. 이거는 현재하고는 다르다라는 뜻이야. 항상 그걸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쪽에 가니까 뭐 강한 자제력을 가진 사람, 의지력을 가진 사람이 어떻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이런 거 표시가 돼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이 틀린 게 이건데 자, A에 들어갈 표현 이걸 고르라고 했어요. 자, 탑픽은 대충 나온 것 같죠? 어디서? 이거 보면 나오지 않나요? 여기 지금 46번 보시면 뭐에 관한 얘기다 여러분? Self-control, self-regulation, willpower 이게 나오잖아. 자제력, 통제력, 의지력 그 얘기죠? 다 비슷한 얘기고 그래서 여기 딱 탑픽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딱 앞에 전제가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Our willpower is a resource 자원인데 어떤 자원이에요? 고갈될 수 있는 자원이다. 그래서 탑픽은 Our willpower고 얘가 뭐다? 고갈될 수 있는 자원이다. 앞에 주장하죠.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근거가 나와야 돼. 근거를 뭘로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실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험문인 거야, 이거.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통제 집단하고 실험 집단하고 나눠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집단이 나오고, 두 번째 집단이 나오는 거잖아. 이게 표시되어 있으면 여러분 글 다 읽었지. 첫 번째 집단은 어떤 집단이야? 어? 쿠키를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그것만 판단하면 되잖아. 첫 번째 집단은 쿠키를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응? 아, 그치. 여기가, 요거 표시가 안 돼 있구나. 죄송합니다. 먹은 집단이 있고, 안 먹은 집단이 있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 합니까? 또 실험하죠. 걔네들 보고 이제 뭐 하라 그래요? 문제 풀라 그러죠. 이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왜 그러니까 실험 설계가 참 깜찍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심리학 실험에서는 요게 여러분 천재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요 설계를 어떻게 할 이걸 알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타당해야 돼. 근데 그게 창의력이야,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앞에 뭐 초콜릿이 있고 앞에 그냥 무가 있어.
그러니까 초콜릿이 있는데 먹고 싶잖아. 근데 먹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한 거야? 참는 거죠. 참는 거잖아. 마음대로 드셔도 돼요. 그럼 참는 게 아니잖아. 그럼 내 인내심이 먹지 말라고 했을 때는 앞에 이미 인내심을 좀뭐한 거야? 쓴 거죠. 참는 거니까. 인내심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집단이 테스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물론 이게 안 나왔겠지만 테스트는 두 번에 걸쳐서 시행을 할 겁니다, 아마. 이런 그 제한이 없을 때 한번 봤겠죠. 그리고 요때 봐서 서로 비교를 하겠죠. 그래야 나오잖아. 원래 문제 잘 푸는 애들만 모였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나요? 그럴 수 있으니까. 네, 두번 아마 문제를 풀었겠지만, 여기서는 이것만 나오는 거라고. 그랬더니 어떻다는 얘기야? 누가 문제를 잘 풀더란 얘기야? 먹은 애들이 잘 풀더란 얘기야. 그건 뭐야? 자기, 잘 푼다보다 여기서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끝까지 도전하더라. 그죠? 인내심을 끝까지 발휘하더라. 이거잖아. 중간에 포기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오케이. 에이,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뭐 내용은 어려운 거 없고, 이게 다들 맞추셨고, 응? 이게 뭐 컨클루드 되고 결론 내렸고, 이것도 표시돼 있어야 돼. 빨리 찾아, 표시 안된 사람들은. 결국 이거 찾으라는 얘기 아니야. 이게 몇번 답이야? 45번 답 아니야. 됐어요? 표시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래야 45번 답을 풀거 아니야. 답을 찾을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겁니다, 요걸. 자, 요거 같이 가봅시다.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여긴가요? 이 사람 연구가 보여준다. 쇼! 이런 거다 그냥 표시하면서 봐야 된다고 했지? 이런 건 무조건. 왜? 결과 나타내 주는 거니까. Show, find, reveal, conclude. 이런 거 전부 다. 뭐 있다고? 다시. Show, reveal, conclude, find. 이런 건 전부 다 실험 결과, 연구 결과. 다 근거 제시. 그건 무조건 표시해야 돼. 그냥 막 해석한다고 막 담배 들지 말고 어디를 읽어야 되고 어디에서 답을 찾을 거냐가 중요하잖아. 여기서 그냥 show. 표시됐죠? Self-regulation 라는 거는 is more like using a muscle. 뭐하고 비슷하대요? 근육을 쓰는 거. 근육 많이 쓰면 지쳐가지고 못 쓰잖아. 그거 비슷하대요. 근데, after exercising it strenuously. 열심히 뭐 하고 나면? 운동을 하고 나면 뭐할것 같아, 당연히? 지칠 거 아니야. 고갈될 거 아니야. 응?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뭐 있어요? 퍼티그 있잖아, 퍼티그.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그죠? 뭐, 틀리고 나서 아쉬워봐야 소용없으니까, 여러분, 문제 풀 때, 자꾸 연습을 해주시고, 지금부터는 여러분, 웬만큼 우리 학교들을 다 돌았잖아요. 뭐, 세네 번 이상은 돌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오늘 외대 문제 푼다. 그러면 그 전에 풀었던 외대 문제 한번 쭉 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시험장 가기 전에도 그렇게 할 거고, 해야 되고, 당연히. 그러면 느낌이 좀 달라진다니까? 아, 이 학교는 이런 식으로 내가 접근해야지라는 게그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거하고 그냥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문제 푸는 거하고 차이가 커. 알겠죠? 자, 이제 마지막 48, 49 많이 쓰셨는데. 내용 일치죠? 뭐, 이거 어렵나요, 이거? 어려웠나요, 이걸? 이것도 실험이잖아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뭐 빠르게 그냥 정리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그러니까 요 표시는 여러분 같이 따라 해주시고, 지금. 외대 문제는 내가 설명할 게 많지가 않아. 자, 다음에, 이거 뭐야? Plants avoidance response의 사례가 아닌가? 그러니까 요게 나올 거 아니야. Avoidance response가 나올 거 아니야. 요 부분 찾으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A에서 출원하는 내용. 요게 나와 줍네요.
그 토픽은 뭐죠? Three types of avoidance responses. 숫자 나오면 항상 얘가 뭐라고 했어요? 토픽이라고 했죠. 숫자 나오면. 그럼 뒤에 뭐 나올 거예요? Three types가 나와요. 이걸 뒤에는 또 three types가 나온다니까. 뭐에 three type? 회피 반응. 회피 반응. 세 가지 회피 반응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그 세 가지 회피 반응이 뭔지만 찾아주면 되잖아. 지금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식물들 뭐 한대요? 경쟁 식물을 디텍트, 감지한대요. 뭘 통해서? 다양한 단서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대요? 빛의 양의 감소. 아니면 in the ratio of red to far red wavelengths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니 이걸 red 적색 파장, 적색 파장과 극적색 파장 사이의 비율. 그러니까 어쨌든 식물은 뭐를 에너지로, 빛을 에너지로 해서 성장하는 아이들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경쟁 식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게 뭐냐면 나타난대요. 라이시 뭐 할 때? 필터스로 어쩌고저쩌고 할 때, 잎을 통과할 때. 그러니까 잎을 통과한다. 여러분 그 잎이 녹색으로 보인다. 그러면 뭐 한다는 게? 녹색 광선은 투과를 시키지 못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뭐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딱 얘네들이 그 양을 판단하고 그러면서 주변에 식물이 있는지 없는지. 눈은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고. 그러면서 그런 경쟁 컴피션 큐들은 이 세 가지 회피 반응이 나타난다 이걸 가지고. 그래서 지금 나오죠. 첫째 뭐? outgrow. 뭐 한다? 더 빨리 성장해 버리죠. 그래야 뭘 받을 수 있으니까. 회피, 빛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뭐 있어요? 버티는 거야, 얘는. 내성을 만드는 거야. 뭐 그늘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오히려 햇빛 보면은 더 잘 못 자라는 애들. 산삼 같은 애들. 음지식물들. 세 번째 뭐 있어? 옆으로 자라는 거죠. 위로는 경장이 안 되니까 이제 뚱뚱 하는 건 아니고 옆으로 이게 줄기를 뻗어나가는 거죠. 요 세 가지예요. 결국 요 세 가지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이걸 실험하는 거죠. 어떻게 실험하는 거야? 어떻게 실험해 보는 거야? 식물 옆에다가 뭐를? 여기 판을 설치하죠. 그래서 빛을 이쪽으로 쐬잖아요. 그러니까 통제시키는 거죠. 상황을.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슈가 여기 나옵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식물들이 자기가 뭐 할 수 있는가? 선택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얘네가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식물들이. 선택해서 이렇게 가느냐. 아주 정말 뭔가 센세이션 한 거예요, 지금 이거. 실험 자체가.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이런 설계가 이제 아이디어고, 이 설계가 결국 창의성이야. 그래서 질문하려고 연구자들 사용했대. 셋업을 했대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 그동안 사용했대. 뭐를? Vertical stripes of transparent green filters. Green filter. 이거를 설치한 거래요. 그러니까 이 green filter가 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그린 필터가, 그러니까 녹색 광을 이제 잡아주는 그거잖아요. 그죠? 이제 막아주는 얘네가 뭔 역할을 하는 거야? 주변에 다른 식물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 이게 돼? 자, 여기 A라는 나무가 있어. 근데 여기에 큰 나무가 있으면 빛이 이렇게 올 때 얘가 가릴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얘가 빛을 많이 못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뭐 역할을 해주는 거야? 주변에 이 나무 역할을 해주는 거라니까. 나무를 심지는 못하니까 나무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얘는 녹색일 거 아니야, 이 나무는. 녹색이라는 게 뭐야? 그린 필터잖아. 그린 필터를 설치했다는 얘기지, 식물 옆에다가. 그리고 났더니 그린 필터를 다양하게 했겠죠. 뭐 높은 애들, 뭐좀 넓은 애들 이렇게 했겠죠. 그러고 났더니 이게 그 뭐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흉내내는 애야, 미믹하는 애야 이렇게. 그리고 났더니 뭐 하더란 얘기야, 얘네들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용을 시보니까 저거 appears 언제 나타나? Plants are intolerant of their neighbors. 저거 무슨 말이에요? 이 비율하고 얘네가 주변에 큰 식, 뭐, 그, 얘네가 intolerant하고 하는 거는 상관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 결과만 나오는 거거든요. 얘네가 주변에 이런 게 있었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을 보이는지, 자, 어떤 식으로 이게 성장을 하는지, 제가 더 빨리 자라려고 하는지, 아니면 좀 참으면서 이제 음지식물이 되는지, 아니면 옆으로 이제 자라서 이거 가리더라도 가지 같은 게 나와서 빛을 받을 수 있게 하는지, 이거 양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전혀 없고, 뭐, 3번은 그래서 어때요? 이 그린 필터가 뭐 역할을 해준다는 거야? 나무 역할을 잘 해준다. 시뮬레이트 해준다. 이해됐어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여기 실험에서, 아까도 말씀드리죠. 실험 설계가 굉장히 창의성이 들어가는 거라고. 여기서는 뭐를 이 사람이 고안해낸 거야? 이게 다라니까, 이게. 이 글은. 이게 다라니까. 와, 대단하다. 야, 이런 아이디어를 썼네?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거에 관한 얘기를 해준 거지, 지금. 왜 이런 걸 답으로 내는지 알겠죠? 이걸 진짜 제대로 여러분 같이 느낄 수 있겠니? 자, 진짜 아이디어 괜찮다. 뭐, 아니, 깜찍하네. 뭐, 기발하네. 뭐, 이런. 자, 그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여기 뭐가 나왔죠? Demonstrate 또 나오잖아요. Result 나오고. 요거 표시가 돼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무조건. Result, Demonstrate, Find, Show, Reveal,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Result는 더더군다나, 여러분. 결과라는 말이 아예 나오잖아. 실험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뭐 하려고 이런 짓거리를 했어요? 저 결과를 얻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글 전체의 결과적인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식물들은 뭐할수 있대요? Choose to respond. 굉장히 중요한 말 나왔잖아요, 지금. 자기 반응을 선택할 수 있대요. 뭐에? To competition in an optimal way. 어떻게 해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가 있대요, 얘네들이. 보니까 when the simulated competitors가 simulated competitors가 뭐니 이거? 이거 판이죠. 그러니까 were short, 짧고 densely packed, 조밀조밀해, 엄청 많아.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할까? 뭐 하겠어? 빨리 자라게 주위로. 얘네 피해가지고 그래야 위로 올라가야 햇빛을 받을 거니까. 근데 on the tall, well spaced out neighbors 커. 근데 공간은 좀 많네. 그랬더니 얘는 어떻게 한대요? 옆으로 자란대. 숑숑 피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 Tall and densely packed neighbors. 뭐야? 크고 빽빽해. 이제 피할 방법이 있어 없어? 그럼 참아야지. 음지내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결과, 요게 결국 내용이고, 요거 요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 몇번 다니냐? 49번, 뭐야, 씨. 49번, 그냥 우리 풀어야겠다. Not, 사례가 아닌 거. 뭐 있어요?
일본이잖아. 트럼프가 하이 하는 거. 응? 언제? Then, then tall, densely packed competitor. 이미 큰 애가 있는데 얘하고 경쟁해봐야. 나만 힘들지. 그러니까 경쟁을 피하는 거잖아요, 지금. avoidance 하는 거잖아. 이해됐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예. 그래서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게 여러분 뭐였어요? 이거였어요, 이거. 이 글에서는. 그리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걸 판단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려고 문제를 다낸 거죠, 지금. 요 정도 하면 될것 같네요. 그죠? 여러분, 요 문장 한번 보세요. They used vertical stripes of transparent green filters 해놓고요. That mimic computing plants in depth. 무슨 뜻이에요, 이거? 오만한 점에서. 이거 찾을 수 있어야 됐어요. 그거 하나 정도. 자, 수고하셨습니다.